1948년. 오우, 연세가 많네. 칠순이 한참 넘으셨네. 12월 11일. 이인재. 전 국회의원 했던 양반? 네네. 이분이 그... 다시 뭐 총선에 나와서 활동을 하신다고 이제 막 요즘에 나도 조금 네. 뉴스를 뭐 흘려 들어보긴 했는데 나오는데 이분이 좀 운이 좀 어때요? 2024년도 48년생이시면 77세가 되실 텐데 쥐띠시고 우리 현 정치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분 세대에서 그분도 정치할 때 그분 역시도 많이 복잡하게 하셨는데 우리 현 정치가 많이 복잡하더라도 노병이 그렇게 필요할까? 노병은 필요치 않은데 현역들도 지금 되게 많은데 설사 그분이 뭐 출마를 하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로 나오실지 모르지만 그냥 그분 운세라 하면은 단언코 안 된다고 봐. 아 그분 운 그냥 그 연세 그냥 곱게 늙으십시오. 그냥 계시면은 그 주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한때 정치를 크게 하셨던 분이라 존경은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온다면은 뭐 국민의힘으로 나오셔 민주당으로 나오셔 아니면은 그냥 뭐 국민의힘으로 나오실 것 같은데. 응? 국민의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옛날 그 힘 좀 써주셨던 분들을 뭐 다시 영입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분의 운세대로라면 안 된다고 보여져. 나가는 삼재 77세 마지막 성주도 치고 글쎄 그분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노병은 죽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노병이 굳이 나올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지금 망신을 받으려고 하시지? 지금 그 정치란 게 그런 건가? 그 맛을 보면은 그렇게 애가 됐건 늙은이가 됐건 다들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그 정치인가? 안 하셔도 되고 많이 하셨어. 근데 굳이 뭐 또 지금 또 하시려고.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19살부터 요즘에는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그래. 그때부터 이제 성인이라는 거고 그때부터 선거를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연륜과 관록을 가지신 70 이상의 어른들이 나오셔도 되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지금 나도 50대 이제 초중반 이제 가고 있는데 나도 깜빡깜빡거리고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있는데 70이 넘으신 선생님 어른들은 더 하실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무슨 정치야. 그냥 그분은 그냥 계시는 게 좋을 텐데 나와도 안 되실 것 같아.